그래서 이 마우스는 버리도록 하고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iPad OS 14.4 다 업데이트 하셨나요? 이번 업데이트에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기능은 트랙패드와 마우스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트랙패드를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변화들이 많은데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것은 마우스 부분에 관심을 둘 것 같습니다. 트랙패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마우스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는 마우스고요. 얘는 유선 마우스,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선 마우스. 얘는 아주 컴팩트한 마우스죠. 매직 마우스처럼 버튼이 없는 독특한 스타일의 터치 마우스입니다. 얘는 매직 마우스 2고요. 이 마우스들 연결해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5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홈버튼이 없는 방식이죠.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는 홈버튼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형태가 확실히 다른 모델이죠. 과연 두 모델은 사용 방법이 다를까요? 제가 오늘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일반적인 마우스도 잘 되는지 리얼하게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잘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우스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블루투스 마우스 연결은 아이패드 프로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켜고요. 마우스 연결할 때는 컨택트를 눌러주면은 블루투스 활성화되고 여기 보이죠? 울트라신 터치 마우스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울트라신 마우스를 사용하면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멘트가 얘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LG MEB3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은 사용상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샵 변신하면 바로 사용 모드에 들어가고 지금 아이패드 미니에서 마우스가 사용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편하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 마우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앞에 스크롤 버튼 있잖아요. 스크롤 반응이 굉장히 버벅이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환성이 안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이패드 프로에다 연결을 해봤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아이패드와 호환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버리도록 하고요. 가볍게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컴팩트한 마우스거든요. 기본적인 사용은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화면 넘기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터치가 없잖아요. 넘기려면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터치가 지원하는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위에가 이제 터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넘기면은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개가 넘어갔습니다.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 스크롤 반응 속도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블루투스 연결할 때 저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선 마우스는 이 케이블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패드 프로는 USB-C 포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허브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이패드 미니5는 라이트닝 단자잖아요. 라이트닝 단자에 맞는 허브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USB 방식이니까 이렇게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마우스가 잡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 마우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롤 아주 원활히 잘 됩니다. 물론 약간 프레임 드랍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일반적인 마우스를 사용하듯이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스크롤바가 있지만 옆으로 넘기는 거는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터치하는 게 어쩌면 더 편한 사용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를 연결해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려고 친다면 터치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매직 마우스2는 어떤가 보여드릴게요. 매직 마우스2 역시 애플 기기의 조합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번 변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트랙패드 사용이에요. 트랙패드는 제스처를 통해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매직 마우스는 그 정도까지 지원하지 않지만
마우스 연결의 완벽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서핑 할 때도 너무나 편하게 아주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고요. 옆으로 넘겨서 이전하면 가는 것도 이 터치로 다 할 수 있고요. 그럼 마우스로 어떤 걸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홈화면을 갈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에 이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은 홈화면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 말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 살짝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홈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살짝 내리면 독바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홈화면으로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면은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 아이패드 프로처럼 밑에 바가 없습니다. 홈화면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걸 누르든지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가상의 버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홈화면 나갈 때 밑으로 살짝 내리고 이런 식으로 끌어서 주면은 홈화면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홈버튼 있는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꼭 알아둬야 될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바를 끌어오는 방법은 이 화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독바가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독바를 꺼내고 음악을 옆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위에 보면은 잡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플로팅 창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터치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넣든지 위치를 바꾸는 것도 여기를 잡고 움직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잡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넣고 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치할 때는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나올 때 이렇게 하고 마우스에서는 누르지 않고요. 이 부분을 살짝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꺼낼 때도 이 부분을 살짝 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컨트롤도 아마 잘 모르는 컨트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 가지 이 플로티 창을 동시에 보는 메뉴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 부분을 잡고 가운데 부분을 끌어주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할 때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터치를 이용할 때는 길게 눌러서 이 화면을 활성화시키잖아요. 바로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탭 메뉴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지원하니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OS 13.4에서 또 매력적인 변화는 이 커서가 가변식이에요. 이렇게 앱에 올리면은 커서가 사라지면서 살짝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앱들도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가상의 손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앱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서는 텍스트에 가면은 텍스트에 맞게 또 커서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긁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냥 끌어 가지고 내가 붙여넣기 할 곳에 가져와 가지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애플 감성이라 할 수 있죠. 작은 차이지만 사용하는 그런 즐거움을 주고 애플만의 UX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쪽 배터리 표시라든지 와이파이 표시 부분을 누르면은 제어센터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알림센터 화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이용하는 방법도 마우스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로 한번 내려주면은 검색창이 바로 나와서 검색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우스는 또 다양한 설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일반으로 가서 보면은 트랙패드 및 마우스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랙패드와 마우스를 연결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이동 속도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스크롤은 이렇게 터치처럼 사용하는 스크롤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보조 클릭 오른쪽 왼쪽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설정들은 손쉬운 사용에 가면은 여기 보면 포인터 제어하기가 있습니다. 대비 증가를 하고 있어요. 대비 증가는 지금 보면 약간 회색 톤인데 체크를 하면 조금 더 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 대비를 더 명확하게 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포인터 가리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초 후에 포인터가 사라집니다. 만지면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데요.
자동으로 포인터 가리기 안 할 거면은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테두리 보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메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테두리가 쳐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와이파이 체크 문의에도 누를 수 있는 버튼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인터 제어기가 색상을 통해서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 굵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굵기를 더 진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 두껍게 색이 포인터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크기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크게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스크롤 속도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는 활용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멀리서 컨트롤할 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컨트롤할 때도 마우스를 이용하면은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재생을 하고 멀리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매력, 더욱 아이패드를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마우스를 가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마우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조합이 좋은 거는 매직 마우스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아이패드와 조합이 좋은 마우스를 찾아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